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의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2024년 장애계 5대 활동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5대 정책은 우선 고령장애인 부문과 디지털 산업에 따른 대응, 장애인 개별화 지원책의 마련, 장애인 권리 보장 부문, 소수 장애인 정책 요구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한국 장총은 장에게 현안이 될 주요 정책과 과제를 회원단체와 함께 선정하고 공동 추진해 왔는데요. 올해도 한국 장총은 33개 회원단체와 함께 장에게 정책과제를 발표한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혹한기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약 155억 원 규모의 동절기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모금회는 전국 시도 지회를 통해 취약계층들에게 난방비와 난방 기기,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데요. 모금회는 겨울철 한파와 고물가 등으로부터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관광재단이 모장의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 단우림 관광 홈페이지를 개선했습니다. 재단은 관광 정보의 검색 기능 강화와 서비스 이용 절차 간소화 등으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개선했는데요. 이번 개편은 관광 약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진행됐으며, 재단은 개편과 함께 안정성과 편의성을 증명하는 정보 보호, 웹 접근성 인증도 취득했습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서울 단우림 관광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해 관광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 장애인 사격 연맹이 2024 창원 장애인 사격 월드컵 대회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회의를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3회째 대회를 준비하는 조직위는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해 육성환 조직위 부위원장을 상임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섰습니다. 연맹은 지난 두 번의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대한민국의 장애인 사격 위상이 높아졌다며 내년 대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